제 목소리 들려요, 여보? 어? 여보세요? 네, 전 들려요. 아니, 여보가 아니라, 여보, 뒤에 세월을 붙여야 되는데. 저 오늘 좀 당황스럽게 몇 번 하시네. 너무 노골적이시다, 오늘. 아니에요! 와, 부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무서운 여자였잖아. 이거 진짜 이거 미용 아니냐고. 여보세요? 해야 되네. 누가 여보세요로 여보 합니까? 나 오늘 밥 먹을 거야. 뭐 김치말이 뭐 이럴 때 김치? 뭐 이럽니까? 음식집 가서 저 돈가스 하나 주세요. 사장님 주세요 돈가? 뭐 이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뭐 하는 거예요, 차장님? 내 여자야. 징버거 당신이 말해봐. 당신이 말해보라고. 당신이 나한테 했던 그 뽀뽀는 도대체 뭔데? 차장님과 행복해라, 징버거. 아니야. 아니야, 말로만 잘하는 거야. 막 나 안아주고 그랬어. 이별 뽀뽀? 내 얼굴 이 자식아. 이게 뭐야? 뭐야, 골키퍼 진짜 달려왔네? 아, 왜 가? 여기 와! 어디 가? 나랑 놀자! No. 나랑 놀자고! 이 자식아! 짜증나! 저리 가! 너랑 안 놀아! 아, 천버거 봤어. 아, 왜냐면 렌트님 놀리려고. 렌트님 놀리려고 봤어. 아이, 그건 봐야지. 그런 거는 놓치면 안 되지. 그런 거는 유행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킬 게 아니죠? 아니, 조용히 같이 쳐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다 병먹금 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드럼 치는 거 너무. 왜? 뭐야? 왜 그래요? 왜 울면서 들어와? 레바님이 방송 껐다고 지금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아이고, 진짜 저. 아유, 릴파님도 힘들겠다. 진짜. 왜 애기들이야? 애기들이야? 왜 울면서 들어와? 우르르. 이게 5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158cm. 와, 너무해. 중학생 정도는 돼야 158이거든요. 뭐지? 21시간 뒤 입대입니다. 가서도 응원합니다. 충성. 어떡해. 졸리면서 갔다 보세요. 요새 날씨 춥던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아, 비차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야, 미친. 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쁘다. 2년 동안 계약, 정신 계약, 강제 구독. 와, 공짜다. 구독이 18개월 동안 공짜다. 리파 응원하는 30대 아저씨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그 형세 30대가 무슨 아저씨예요? 맞아! 30대는 아저씨 아니야? 그럼 마크치 형이 아저씨라는 거야? 이 자식들 가만두지 않겠다! 으아이, 그쎄! 내 심장 소리가 더 지금만 같아. 들어봐, 기억해줘. 이 악취루결에 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쾅! 이 있어! 이 있어. 근데 왜 요즘 갑자기 참버거 코인이 떡상하는 거죠? 주버거가 원조인데? 주버거가 원조인데 왜 참버거 코인이 떡상하는 거냐고! 루루짱은 질투 난다고! 요 발재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나요, 요 발재간? 담배꽁초 불 끄는 중? 너는 진짜 뇌 속에 뭐가 들은 거냐고. 뇌 속에 뭐가 들은 거야. 죽고 싶은 거냐고. 진짜 여러분, 우리 이세돌은 일반인과 다르다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트릿 하시면 안 됩니다. 타니 두두두두 룰루룰루 따는 공 하나도 없는데. 커피 스타킹을 신었군요. 그냥 눈나고 목소리 나 들어봤거든, 노래 부르는 것도? 그냥 평소 우리 이세돌 회의할 때 세군님 목소리던데?
노래 부르는 거 들으니까? 아, 가사가 미안하다. 와꾸님의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요, 와꾸님! 제가 우는 소리 듣고 이분 왜 우심? 이러셨잖아요! 귀여우시니까 봐드립니다! 아, 오케이. 숨을 참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니, 풍선에 입대고 심호흡하라고 볼로만 빨지 말고. 왜 나한테 담배 강요하세요? 왜 나한테 헬륨 강요하시냐고요? 저는 헬륨 못 피워요. 헬륨 못 피운다고요. 왜 자꾸 저한테 헬륨 강요하세요? 겉헬륨 합니다. 겉헬륨? 속헬륨. 세구야! 뭐라는 거야, 세구야! 뭐라는 거야? 못해요. 속헬 못해요. 겉헬륨. 그게 뭐야, 무서워. 나 겉헬륨이야. 아니, 겉헬륨 실화냐? 아, 세구야! 아이돌, 아이돌이야, 지켜! 아이돌이야, 지켜! 이 찬이의 이 어망한 빵댕이 참을 수 없지. 야! 아유, 르르씨 여우꼬리는 이쯤 있나? 참을 수 없어요. 빵댕이요. 릴파니 빵댕이와 비천이 빵댕이가 가장 귀엽습니다. 나 흑수저 아니거든요. 나 알뜰하게 사원 쏘는 거거든요. 알뜰하게 쏘는 거예요. 진짜 울어버릴 거예요. 그랬는데 저거 다리를 꼬고 있었거든요. 그 다리를 꼬고 의자에 그냥 계속 앉아있었어. 애들 다 의자에 앉아있었어, 피곤해가지고. 먼저 온 애들은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렌트님이 어? 리파님 진짜로 현실 세계에서 다리를 꼬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다리를 꼬고 있죠. 그러니까 아, 이게 다리 꼬는 것도 이렇게까지 구현이 된다고? 이러면서 엄청 신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니언니도 다리를 딱 꼬고 있었거든. 렌트님이 또 아이니언니한테 가가지고 어? 아이니언니도 혹시 지금 다리 실제로 꼬고 계세요? 이래가지고 아이니언님 어? 네, 지금도 다리 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다리 꼬는 게 이렇게까지 구현이 잘 된다고? 그래서 자꾸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막 진보우님 다리 꼬아보세요. 진보우님 다리 어떻게 꼬아져요?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다리 꼬아보세요, 다리 꼬아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세구님이 어, 뭐야, 렌트님 진짜 그런 성적 취향 가지고 계셨어요? 이러면서 렌트님 개변태 같아요 이러면서 주르르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냥 뭐 변태! 뭐 이러면서 그냥 전부 다 그랬어. 없어.